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 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야다, 경험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안다라는 게 결혼하다, 또 동침하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까? 안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안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너희가 읽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머리로 듣고 관념으로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속의 방법은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만 아담의 죄를 담당해서 죄에서부터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전했는데 예수 십자가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도 전했고 사랑도 전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를 안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머리로 들은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물세례 받는 거고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냐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언제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다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자. 신학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면 우리 모두 신학교만 가면 하나님 다 알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는 건 오직 한 방법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 성령님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 다니면서 3년 동안 공생애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많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다 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다 3년 동안 다니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하고 잠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들었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고 그들의 손이 나눠주는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이 5천명이 먹고도 남는 거를 자기가 띄워준 거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여러분 많은 간증 듣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간증 듣고 병이 치료받는 간증 듣고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과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 간증은 들었을 때뿐인 거예요. 왜? 들어도 내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간증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고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고요.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했어도 이 성경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와서 닿지 않으면 지식이 될 뿐인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서 무슨 공부, 교회에서 공부 많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굉장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냐? 아니거든요. 공부는 공부일 뿐인 거예요. 항상 그 모든 것에 누가 역사를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요구했어요? 마가 다락방. 거기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기다리다가 그 10일을 못 참아서 바빠서 농사 짓는 것에 바빠서 결혼하는 것에 바빠서 사업 때문에 바빠서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등등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500명 청도들이 있었는데 120명만 남았지 주님이 승천하는 것도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적 표적 수없이 들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바빠요.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많아서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겠어요. 다 아셔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참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기다리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에서야 나아가서 너희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라 담대히 나가서 외쳤어요. 그때 상황이 바뀌었나요? 좀 전에 골방에 있을 때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핍박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쳤다는 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2절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거든요. 성령이 똑같이 맺어요. 120문들에게 똑같이 맺어요. 차별이 있게 만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맺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랴.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회개된 심령이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믿고 주님 안에서 회개된 심령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가 외친 건 회개하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친 것 뿐이에요. 디렉션을 준 것 뿐이야. 회개해야만 저분을 만난다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회개해야만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얼만큼 충만하냐, 얼만큼 은사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회개한 심령이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냐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있는 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 시대에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는 말은 눈이 밝으냐? 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밝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너희가 이 사람처럼 나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만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알고 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보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자냐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밝으면 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져서 이 몸이 밝은 빛으로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눈이 밝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보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요. 내 몸이 빛이 없어서 어둠에 있다 하면 이 어둠의 지배를 받은 거잖아요. 빛이 있다 하면 빛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어둠에 있다 하면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시켜주셔야지 회개를 하지 어떻게 회개를 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요. 나는 소경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다고 그래요? 믿는 자라면 알죠. 내 안에 어떤 죄가 역사를, 어떤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지 그게 다 보여지고 그게 다 알아지는 게 눈이 떠진 거예요. 뭔가 환상을 보고 어떤 비전을 보고 그런 거 보려고 그래. 예수님 보고 정말 우리 눈이 떠지는 게 뭔지 두 군데를 찾아보겠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을 때 17절에 뭐가 와야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예요. 성령님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뭐라 그랬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돼 있는 거, 이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신 게 아닌 거죠. 방언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임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인 걸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우리에게 임할수록 뭘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뭘 알아가는가를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나의 부르심이 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을 얻는 게 누가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1년 되면 물세례 받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방언하면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거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에 장사되어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연합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자,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죽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연합돼서 내가 죽어진 자, 의로 새롭게 태어난 자, 그가 거듭난 자예요. 의로 거듭난 자는 매일의 삶이 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매일 의로 살려니까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죄의 사람이죠. 그럼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죠.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영생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걸 향해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주저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무엇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 그게 하늘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건 하늘로부터 주는 거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땅에서 오는 것이고, 땅에서 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마음 눈이 밝아진대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구하셔야겠어요? 안 구하시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면 뭐가 올까요? 회개할 거가 자꾸자꾸 드러나져요.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회개할 거리가 자꾸자꾸 드러나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증거예요. 빛이 임한 증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부족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질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지게 되어야, 빛이 비춰야 어두움이 드러나잖아요. 눈이 떠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회개할 거를 보는 거, 죄악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 우리가 영분별 주시옵소서, 이 의미는 첫째는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떤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가고 있나, 의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내 생각이 뭐가 지금 치고 들어와서 있나, 내 마음에 뭐가 치고 들어와 있나, 내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더러운 뱀이 나와요. 독이 나와요. 이 말씀을 야고보가 3장에 말한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한 이 의미. 우리의 심령이 회개가 되어져서 청결해져야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마음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그 기업에,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말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를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에 그 풍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냐고요. 막연하게 천국,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에게 준 기업을 아시느냐. 하늘에 나를 기다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에 현하지 않고 그걸 향해서 가게 되죠.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바로 이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정말 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용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관념이 아닌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있는데 없는 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자녀에게 준 권세, 자녀에게 준 능력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이 반드시 밝아져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게 내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되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해야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분별해서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더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해줘요. 보게 할 때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속지 말라고, 악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지지 말라고.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건 밝히 빛이 비춰져서 내 몸이 밝아져서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또 거룩한 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눈을 밝게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원해서 밝게 해주시겠어요? 주님이 원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잔잔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어린아이 또는 장성한 자.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도대체 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 복음. 의의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잖아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사용한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대.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는 뭘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연단을 받다 그랬지만 영어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지런히 자라나려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요. 근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먹여주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먹여주는 거거든요. 귀로 듣는다고 먹는 게 아닌 거죠. 여기로 들어가서 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 받았을 때 그 하나만큼 순종하는 자. 둘을 받았을 때 둘만큼 순종하는 자. 셋을 받았을 때 셋만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따라서 하나, 하나, 하나 할 때마다 훈련을 받으니 훈련 속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훈련을 받는 만큼 자라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눈이 조금 떠져요.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저력이 조금 생겨요. 내게 일어난 사건들은 다 훈련인 거예요. 무슨 훈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훈련.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는 훈련.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훈련. 저 사람은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주님이 사랑이 또 왔구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또 나타났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쉼없이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내 안에 있는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드러내시고 이걸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장성한 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되뇌이지만 죽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 안 죽으면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단단한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게 내 힘으로 하려고 참으시면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요 안에 눌려져서 남아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눈을 밝게 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그게 드러났으면 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밝히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발견되는 만큼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사함을 받을수록 성령이 더 내게 증가되어져서 지어 계시형이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척하면 척이야.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도 안 받게 되어지고 옛날에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상처 받던 사람이 이제는 상처도 안 받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저력이 생기는 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 눈이 떠져야 두 주인을 섬기지 않지.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내 안에 주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딱 재물과 하나님만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걸 미워하고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걸 경히 여기는 그걸 해서 하나님과 재물로만 딱 표현했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주인이 자리 잡고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로 말하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냐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냐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딱 둘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잖아. 안 죽으면 마귀의 영이 이끌려서 마귀가 요렇게 저렇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뒤흔들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의가 소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고 말.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 너희가 경건의 모양을 내시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고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들이 서기관한테도 한 말도 똑같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냐면 내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또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 화 있는 서기관인 거예요. 즉 머리로 아는 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그대로 순복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영분별은 하나님만 주로 섬기도록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의 4장의 1절로부터 보면 그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세상에 적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서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건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과 부인하는 거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지 다른 길은 없다는 거. 이걸 말해야 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에서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친절한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들여놓지도 않는데 먹지 않니?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저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니?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 하나만도 못하다. 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의 지혜도 누렸지만 그는 수고했거든. 근데 그 들 꽃은 수고 하나도 안 해. 내가 저들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그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 사랑 앞에 그냥 나를 탁
내려놓을 수 있겠죠. 오직 그분만 믿고 갈 수 있겠죠.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랬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은 섬기지 말랬어.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눈이 자꾸 밝아지니까 죄가 뭔지를 자꾸 알아지니까 그 죄를 자꾸 회개하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 죄를 보다 보니까 저 사람에 있는 죄가 내 죄요. 저 사람이 한 것이 내 모습이니까 내가 중보 회개도 해주게 되고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내 눈이 더 맑아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청결해지고 내 몸이 밝아지는 거. 이 눈이 밝아지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 듣고 지나가서 문을 나간 그 순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똑같이 이전에 내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을 딱 심어주면요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의의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분이 완전히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올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그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임하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면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서 눈이 밝아지면 그러면 뭘 구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바로 그 뜻을 아는 사람, 눈이 떠진 사람,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 결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진 교회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열매는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바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 역사될 때 온전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안다, 연합, 경험, 사랑의 경험, 예수님과의 사랑의 경험, 형제와의 사랑의 경험, 이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몸, 온전한 나라, 온전한 의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나라와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서 나타나는 건 나라와 의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34절에 하신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일이 충분하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많잖아요.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전쟁도 많고 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서 오늘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요? 하늘에 내일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바로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가 이거에 초점이 맞춰서 그날 하루를 살면 나머지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목숨이 양식보다 귀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다고. 먹을 거, 양식, 너희가 입을 옷, 마실 음료 다 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네 몸은 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몸이 중요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존귀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뭐 죄가 그냥 수없이 올라와도 여러분 몸은 존귀한 몸이에요. 더러운 게 자꾸 올라오는 건 걔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프레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될 의의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회개할 거리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고 회개 거리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사건이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날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땡겨가지고 걱정을 해.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염려 안 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NIV에서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내 생명을 싱글 아워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키가 한 자 더 자란다는 얘기는 생명이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장성해진 거잖아요.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생명을 늘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밖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몇 년을 살게 하실지 몰라요. 저도 앞으로 제가 얼마를 더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오라고 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생명의 한계를 주시면서 그 안에서 장성해져야 될 걸 주는 거예요. 키를 자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건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냐,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눈이 떠진 자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냐,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 11조 얘기를 할 때 그게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이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내어놓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움켜쥐고 걱정되고 염려돼가지고 못 내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물질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 종과 동록이 설지 않게끔 하라니 이 말씀. 결국은 뭐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너는 지금 장님? 소경이다. 그러면 네 몸도 어두워서 더럽고 가증한 것들만 가득한 어둠일 뿐이다. 어둠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눈이 밝아서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되어지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것만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찾는 사람,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게 아니고 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영이 깨어서 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와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이 빛이 돼서 모든 나의 길이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고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가이더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 계시형 구하시고 영의 눈이 떠져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많아요.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나 순간순간 지나가는지,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하면 딴 생각이
잡혀서 입으로는 방언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이 한없이 가요. 그래서 그러려면 방언하지 말라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하실 때도 초점이 맞춰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서 그래야 통변이 와요. 생각이 내려져서 생각이 비어야 통변이 돼요.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여러분 생각을 비우세요. 그 생각을 완전히 비우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몰입하세요. 그러면 통변도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하셔도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 되셔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구하셔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셔야죠.